왕 대신 닭입니다. 오늘 뭐 행진한다고 해서 청와대에서부터 어디 청와대 분수부터 시청역 7번 출입구까지 저 행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게 저 차량 시위만 하네. 도보 행진 안 하고 차량 행진만. 그래서 여기 그냥 청와대에 왔으니까 청와대나 그냥 불러보고 한다고 지금 청와대 들어왔어요. 청와대 국민 품으로 계신가? 청와대 국민 품으로. 잠자리 비운다. 태어나, 왜 양쪽 건물도 아니 놀면 한 번에 잡을 거다. 오늘 여기 오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촬영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거 어떤 촬영? 야, 구경 와서 유튜브. 예, 유튜브 저희 촬영이 안 되세요. 왜? 네, 여기 촬영은 기존에 청와대 재단 통해서 연락해 주셔야 이제 연락 후에 가능하시고요. 따로 뭐 방송이라든지 개인적인 촬영이 아니라 상업적 이런 촬영들은 상업이 아니에요. 유튜브 자체가 이제 송출, 그러니까 그 남들이 볼수 있게 송출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앞쪽 오시겠어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아, 뭐 다른 사람 다 찍어 올렸대. 와서 지금 뭐 개인 건데 무슨 상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냥 한방 볼게요. 네, 일단 앞에 와주시고 일단 저거 티켓 찍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지현님. 네. 여기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찍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가방 여기 오른쪽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네, 가보세요. 네. 여기다 놓고. 실시간 방송은 따로 안 할 수 있어요? 네. 개인 방송도 안 되세요? 유튜브 지금 올리시고 계시죠? 저희 촬영은 허가받으신 촬영만 가능하십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올리던데. 그 올림 그래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따로 협조하셔야 되는 거고, 협조가 안 되면 따로 연락이 되는 거고. 청와대 포토샵. 그래서 지금 몇 개 더 찍어. 너 한두 개 찍어도 안 돼. 아이고 내가 좀 유튜브에 올리시는 것도 안 돼요. 예? 유튜브에 올리시는 것도 안 돼요. 사진 찍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만 촬영하세요.
아, 이거 무슨 임시정부 개방했다더니만 무슨 유튜브도 올리지 말라고 유튜브에 이거 수두룩하게 올라왔더라고. 예? 아, 청와대에 찍어서 수두룩하게 올려놨어 유튜브에. 그런데 뭘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된대. 일단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 이거 씨발 그 문재인이 여기 있을 때 뭐 북한 놈들 와서 밥 처먹고 하고 다 했는데 무슨 비밀이 있어요 저 같은 거. 아이고 영신 뭐 유튜브 다 올리지 말라고. 북한에서 더 뭔지 알고 있다 이 자식들아. 아이고 이거 다 하여튼 그게 맨날 북한한테 당하지 김지원이한테. 영신 육갑들하고 자빠졌어 씨발. 개방을 하지 말던가. 뭐 김영철이 이런 놈들 여기서 밥 처먹고 가고 뭐하고 뭐 다 했는데 뭘 비밀이라고 씨발 놈들. 아 이런 건 소나무 참 오래됐다. 그건 뭐가 나무로구나. 뭐가 예쁘게 했는데. 벌써 먹는다는데 저거 너무 떨어. 더 익어야 돼요 이거. 더 커야. 그러면 이제 소리 내릴 때쯤. 털이 느릴 때쯤 돼야 돼. 아, 소나무 참 오래된 거다, 이거. 한 50년 되었다. 털고 들어가세요, 털고 들어가세요. 샨드리아 인왕실 그 뭐 아무것도 없네. 응?
실례. 이런 대지한 대한민국. 또 여기 무하던데 저 텅 비었네. 응? 이거 뭐. 살림산에 다 가지고 빈 방이 있어. 살림산에 다 가지고 빈 방이야. 사람 구경 왔네. 사람 구경 왔어. 의자 뭐 옛날 저 딱딱해서 안 놔주고. 포토존 무궁화신? 무궁화신 영부인 사용하던 공간으로 예빈을 만나는 접경실과 집무실로 쓰였으며 여긴 또 뭐야? 영부인들? 영부인들 사진, 역대 영부인들 사진 다 걸어놨구만. 접견실 병풍 이거 뭐야 하나
여기 또 뭐야? 고구마씨 이제 나 이제 나가 삼계탕 찐맛집 이거요. 삼계탕 찐맛집 이거요. 여긴 뭐야? 이쪽은 뭔가? 관계제 출입금지, 관계제 출입금지하고 세종실? 서쪽 별채 세종시는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린 공간이었다. 대통령 노태우 이거 그렸구나 사진 찍은 사진에 그렸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부 이거 그렸어. 아, 이거 근데 포토샵 너무 많이 안 봤는데. 그렸어요, 그렸어. 뭐야. 그림이 너무 아주 좋구나. 흉패무? 흉패무라네 흉패무 흉패무 흉패무
이거 문갑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이거. 공무? 아, 나도 모르겠네 이거. 대통령 접근실이야? 여기 이 막아놓은 데가 이렇게 많어. 대통령 접견실. 아, 여기 남나정태 십장생 문양도. 여긴 또 뭐야? 지구본도 있군요. 여기는 뭐야? 공작. 그냥. 아유, 벌써 2시 반 됐네. 벌써 2시 반 됐어요. 이거 뭐야? 여기 또 뭐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또? 아 내려가는 건가? 아 여기 내려가는 거야 내려온 거야. 백두대간. 자,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내 집보다 조금 크구먼. 소나무가 엄마 소나무가 검은 흰 빛깔 나네. 흰 빛깔이 나네. 좋은 소나무가 보다 모양이 저거하고 틀리잖아. 저 소나무는 저거잖아. 색깔이 완전 금송이가 금송이라는 건 뭐죠? 금송이라고 해. 저기 어디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 틀린데요? 예. 경상도 어디 저 이 누런색 노란색 나는 거 금송이인가 뭐 있더라고. 그거 패다지려서 심었는 거예요. 빈간을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일 하나 있는 거 가볼까? 여기 너무 있는 거
큐포인트 A 같다. 어, 폼 좋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뭐 행진이 있다고 해서 저 뭐야 분수대 청와대 분수부터 어 저기 뭐야 시청 7번 출입구까지 행진한다고서 왔더니 이 인장을 차량 행진 그럼 그 어떻게 찍을 수가 있어? 그것도 승용차 한 뭐 너도 때 가지고 행진하더만. 승용차 수궁정? 수궁정에 지킬 숫자 직궁장 정자정차 수궁터 그리고 청와대 구읍 그다음에 이승만이 12년간 청와대 구읍 본관터 복제를 한다고 배모를 하고 있단 말이야. 4.19 6월 10일 항쟁이 생기고 배모를 하고 그래서 이승만이 내려옵니다. 들어간 게 누구냐면 문무 전 대통령 천하 제일 복지 경무대라는 말이 자꾸 거슬리는 거야. 천하 제일 복지랍니다. 복복자. 복 있는 땅이라네. 응. 천하 제일 복지야. 어디로 가냐 수궁턴 여기로 번관에 관저 소원정 농빈관 어디 저쪽 저 향나무 어 향나무 오래 있는 거야 저거 향나무 따로 있어 주목 붉을 주자 저기 향불 피울 때 그냥 제사 지낼 때 저거 저 나무 쪼개고 바짝 말려갖고 저 제사 지낼 때 향불 피우는 그 향나무 이 조선소 야생화보로 들어가지 마세요 감나무 니가 감이 몇 개 안 열렸다 감나무인데 감이 몇 개 안 열려서 이거 뭐야 이거 또 어? 이런 화장실세 응? 이런 화장실이 우리 집은 내 집보다 더 좋네 어쩌는 게 이거 응?
아니 없으니까 화장실만 줄 알았지 난 다 괜히 화장실만 줄 알았지 나 위로 가는 거 싫어하잖아 올라가세요 한쪽도 올라갔어요 정우야 왜 나무를 다리 아파가지고 뭐 이리저리 다 막아놓고 군복 구경하라는 거야 이거 응? 여보세요 여기도 막아놓고 응? 여기 왜 막아놓은 거야 야, 뭐 인수문? 여기 인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수인계 할 때 여기 사는 거 인수인계 할 때 어지린자 옥숨수자 대문문자 예. 인수문입니다. 청와대 인수인계 할 때 가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청와대 인수 받을 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수 받아요. 믿거나 말거나. 관저로군 관저 대통령과 그 저기 가족끼리 생활했던 곳 그래 새로 졌구나 새로 졌어 이거 기둥 같은 거 보니까 다 새 거네 어떻게 된 거야 응? 사랑채야 뭐야 저건 청안당 이름이 청안당 있어 청안당 풀청자 안 청안당 땡겨 찍어볼까 청안당 청한다. 좀 더 오른쪽으로 가. 그렇지. 직선. 선? 선들.
저거 보고 뭐라고 하다 저기다 저 짐승 이렇게 해서 뭐 쭉 세워놓은데 몇 마리씩 용 육머리하고 여기도 예의 없이 모기 있는 놈을 그냥 이제 방충망 해놓은 거 보니까 또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게 뭐라고 했더만 이거는 자꾸 잃어버려. 맨 수출입 통제 구역이고 여기 뭐 이 비료 운동하러 가는데요 뭐야? 응? 어? 이 나 이 빈집 둘러보고 무한대? 응? 어? 빈집 둘러보고 뭐해 이거? 식탁. 어, 싱크대. 오, 완전 청와대도 작곡대는 있군요. 응? 청와대도 장독대는 있어. 그리고 장독대도 다 가져가고 이거 한 서너 개 남기도 않네. 이런. 예? 이 장독대인데, 뭐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네. 주방. 여기가 주방이랍니다. 주방 도저히 못 들어가다 닫았네. 청와대라고 온통 그냥 청소를 칠해놨구먼.
자꾸 쳐다봐. 아, 이게 이제 인수문입니다. 예, 청와대 인수할 때, 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감이 벌써, 예, 감이 이제 붉게 물들기 시작하네. 예? 감이 붉게 물들기 시작해요. 그래? 감이 그냥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 하지 마시죠. 예, 이제 더 있다 이제 완전히 익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따서, 그냥 저 왕기 속에다 묻어갖고 냉놔두면, 한겨울에 먹으면 아주, 그냥 시원하지. 요걸 또, 어떻게 하면 요즘은, 올려요. 냉동으로 해. 냉동에다 여름에. 여름에 끝내서 녹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아주 끝내지. 그렇게 해서 또 뭐, 이거 좀 쌀 때 막 사다가, 잔뜩 사다가 전 찾고 다 넣어놓고, 겨울에 이게 올려가지고 여름에 삼복도에가 팔어. 하나에 몇천 원씩 받고 판다니까. 이거 살 때는 하나에 뭐 돈 떼고 시키고 사고 100원도 안 될 거야 지금. 감 하나에 뭐 그냥 뭐 대양 살 때는 하나에 100원, 난 한 50원이나 살 거야. 응? 그 저 그냥 여름에 말해 삼복도에 저거 팔면은 최야 뭐 1,000원 2,000원 받지 하나에. 그래도 막 부진하게 팔려요. 돈은 그렇게 해서 버는 거야. 어. 힘들게 벌 필요 없어. 노가다해갖고 돈 벌 필요 없다니까. 꿀 빠져. 또 꿀 빠진다고 노가다 판에 가서 이런 건데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화장실이로구나. 이거는 뭐냐? 키가 많이 안 크고.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야지. 아유 이거 언제 커 이거? 벌써 겨울엔 찬바람 났는데. 어? 모과. 이거 모과인데 이거 언제 크냐고 이거? 아직 모르는데 저 서리 내릴 때까지는 커야 되는. 그때 익은 서리 내릴 때 되면 익는데 이게. 이제 얼마 있어 서리 얼음얼게 생겼는데 이거 뭐 저거 뭐 어린애 주먹만 하니 저거 언제 크냐고. 어이 참. 이거 5년만 하는 거. 아이고 대추 나오는데 대추 하나도 다 따먹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응? 여기다 대추 있까? 대추. 대추가 그냥 쭈글쭈글하지 새빨개 익어 갖고 말랐네.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응? 야, 여긴 또 어디야? 일단 가봅시다. 지금 청와대 경내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냐, 저 고추도 씹어놓은 거야. 가지야, 고추야, 저거 뭐야. 고추로구나. 고추. 어디는 밤나무인데 밤은 다 떨어졌나보다. 올밤인가 되는거야. 산초나무. 아니, 여기 웬 또 초가집 있는겨? 예? 어, 웬 초가집이 다 했어? 초가 삼가니? 뭐라고 쓴 거야, 뭐. 침류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멋있네, 건물이. 침류각은 경복궁 후원에 연회를 베풀기 위해 지은 건물로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에서 침류라는 이름이 지었으며 이는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의미한다. 아, 아주 오래된 건 아니구나. 네. 1920년대. 예, 이거 한 잔 먹는데, 그만. 야, 이거 일로 이전에. 막걸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생들이 와가지고 노래가락하고서. 그렇죠. 여자들 노래 부르면서. 방석집이요, 방석집.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런 데가. 원래 대통령 간도다리 있었던. 여긴 또 뭐야? 아, 이도 청와대 또 여기 저 뭐야? 응? 이런 또 저 한옥 저 뭐라 그래 이게 이제 한옥이 아니라 이게. 이거 1년에 한 번씩 저거 뭐 이제 이용 엮어서 이거 덮어줘야 되는데 저 썩어갖고 볏집이라 이 초가집은 그에 들어 1년에 한 번씩 걷어내고 다시 새 걸 올리고 그 저 걷어내고 저 안에 보면 그냥 군뱅이가 말이죠 저 엄지손가락 만한 것들 나오잖아 그다 닭 주고 근데 그게 진짜 영양 떨어진데 그걸 사람들은 뭐 군뱅이 하니까 더럽다고 하잖아. 외국 사람도 잘 먹잖아. 영양식으로 먹잖아. 군뱅이를 보양식. 대통령 때가 아니라 왕 시대에 고종 때 지은 거니까. 가서 뭐라고? 고종 때 지었다. 어? 고종 시대에 지었다.
산장채. 어, 이거 메타세콰이어인데 여기 다시 뭐 맞냐 이걸? 아담하고 있던데 알로코 싶다는 데서. 혼자 가면 너무 심심하고. 침류각 관저 경주 경 방형대좌 석조열의 좌상 운정상 춘재 녹지원 청와대 안내 돌아가구나. 여기 현재 청와대 안내도 상춘제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글쎄 이쪽 어딘가 봐요. 저기 저거 보면 저 있더라. 상춘제라고 뭐 여기 어디 있더라고. 어디 쪽으로요? 이쪽 같아요. 나 이쪽으로요? 나 야 나도 처음 와서 모르겠는데 저거 보니까 상춘제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상춘제 가는 길이요? 나도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상춘제가 지금 현우의 치료 따서 적어놔야 되는데. 춘추모 해기장 녹지원 5번 상춘제. 5번이 상춘제가 여기네. 현우 치면 이쪽이 어디니? 저게 상춘제인가 보네. 저게 저기가 아 여기 16가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저건가 본데요? 본관이고. 예? 여기는 저 대통령 저 사죠? 잠자는 데고. 예. 가족서 저 지금 상춘제를 찾는데. 예. 요걸 찾는데 지금 어디지를 모르겠어. 침류각은 요거이고. 예. 그 요것을 지금 요쪽으로 가는가 요쪽으로 가는 걸 잘 모르겠어. 여기를 찾는데 지금. 글쎄요. 우시상으로 보면 여기 어디 같은데? 응? 우시상으로 보면 여기 어디 같아?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가 있는 데가 이제 여기 어딘가 본데 녹지원 아니고 헬기장. 춘추관은 어디가 있어요? 춘추관도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글쎄 나 잘 모르겠어요. 아, 처음 와갖고. 알았어. 나 이것도 안 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냥 알았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거냐. 가자. 일이 안 맞고 나도 삥 돌아와야 돼. 너 어디 있나. 상춘제라. 이리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또 나가는 거였고요. 아, 저거 헬기장 같은데. 응? 이쪽은 온실이야. 뭐야, 이건 또? 뭘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거 뭐 운실이야 뭐야. 저리 나가니까 여기 또 무대 해놨고 공연 같은 거 하는 모양이네. 여기는 또 여기가 헬기장인 모양이다. 아유. 여기 헬기장 나오는데 여기 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좋다. 예? 공연. 예, 공연장. 상설 공연장이 뭐야 이거? 이거 저 다 무대 다 해놨네 여기서 저. 사용 허가 받아갖고 여기 와서 하고 하는 모양인데 야간에 밤에. 청와대 국민품으로. 태양광 발전. 여기 행사하는 곳이 있는 것 같네. 청와대 국민품으로. 뭐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니까? 청와대 전망대, 대각정, 만수동만. 이야, 이건 뭐. 아이, 춘추관이 여긴데. 춘추관 팔랑광이야. 이야, 또 오랜만에 놀러 들어오셔갖고 또 인증사진 찍으신만. 여기는 춘추관. 청와대 춘추관. 이제 야쁜데 여기 서울이고 삼청은 삼청신이 뭐야? 좋은 위치, 백악정, 청와대 전망대. 말 봐요, 3층공원. 특정명이에요, 3층공원. 5가정, 향신시대 아파트, 서울예고, 화정박물관, 현통사. 가슴이 깨고
112 소나무 저까지 왔었는데 저놈들이 신령은 청운대 청운대 전망대 해봉사 해가기지 해가기지 삼청신청 삼청신청 삼청공원 흐물 쑥쑥 도서관 삼청공원 가져 나오고 흥영성 안전 삼청동계 춘추문 경북경 향의친 옥지원영비모 우화동사 정화대 광장시리부 안내 제일부 원관 안전 해각경자들 만에 만세동관 No, questa è fai la scalinata, scarpignata. Oiguia, Manzedung è 1130 meter. Ciò è 920 meter. 백악산이 730. 아이고, 저거 뭐 920인데 2km도 안 되는데 거기 어떻게 가? 와, 크다 어마 크다. 이야, 이건 한 뭐 한 몇십 년 됐건데. 수각산 청와대 헬기장이로구나. 대통령이 침몰 보기 위해 이용하던 대통령정 헬기 2층 공간 증강연실 건너서 이용하신 거라는데 헬기장 이거 뭐 헬기장 지금 헬기장 필요 없은가요 저 뭐야 무대를 만들어 놨고 무대 응?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죽었잖아 식당 여기저기 다 먹어놓고 뭐 보시죠 어디야 여기 헬기장이거든요 헬기장이니까 여기서 행사 많이 해요 여기서 어린아 행사도 하고 많이 하고 다 둘러봤으면 또 가야 되겠구나 출 아니
녹지원이야 이거? 어? 이야, 아, 저거나 소나무 엄청 크다. 아, 이게 녹지원인가? 어떻게 된 게? 꽃돌 봐라. 모감주나무. 어?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2022년 4월 5일 날 식목을 뭐 나무 갖다 심었다는 거야? 해 뭐래? 해유며 뭐야? 저건 뭐냐, 상춘제? 상춘제. 상춘제 먹으러 가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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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춘제 뭐 하는 곳이? 여기는 뭐 통제구 이렇게 많아. 여기가 상춘제 올시다. 상춘제. 아빠 마신 거 안 들어야겠다. 이거 아빠 손 잡으면 안 잡으면 아빠 마신 거 안 들어야겠다.
상춘제. 자, 상춘제까지 왔습니다. 상춘제. 이리 가면 또 어때요? 태연도 오늘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아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감정 없네. 감정 가봐. 아니. 여기 계속 갈래. 여기 호수. 오늘 상쾌한 게 있는데. 백악교. 백악관. 뭐 백악교. 어디로 가? 백악교. 이미 지금 찍고 있었는데. 어휴, 잉어 있네. 엄마, 나무가 있으려고 했는데, 마인크래프트에 비가 오면 잉어가 있어요, 잉어. 재현이하고 있더라. 엄마. 엄마, 어떻게 나왔어? 엄마, 어떻게 나왔어? 아니, 여기서. 가보자. 여기 누구냐? 원두막이야, 원두막. 이 올라가면 또 어디로 가는 거냐?
여기는 대나무. 대나무도 심어놨네, 이쪽에다. 야생아 보호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또 용충교입니다. 용충교. 어떻게 여긴 잉어들이 없어? 아, 잘 나왔습니다. 아주. 에이, 여기도 또 찍으시네. 이거 뭐야? 화장실이 있어. 이런 화장실이 빌딩이네. 아, 이거 참. 보시죠. 감히. 네, 비서실 경호처가 있던 곳이랍니다. 여기는 저기는 양쪽으로 비서, 한쪽은 비서실, 한쪽은 경호처. 그리고 먼저 건물이.
왜 참나온 것 같은데 뭐야? 참나오네.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이거 한 바퀴 다 돌고 나왔네. 목지원 상춘제 춘추관 침류가 성종 환자 경 제 입장 훌가. 신무문 앞에는 경복궁. 저쪽은 경복궁 신무문.